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 질문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두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C#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비디오를 보신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질문을 보고 시작해보죠. 제 영상이랑 뭐 하버드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아마 호세가 찍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C샵 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있는 조경학과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라스호퍼 사용하지 않고 C샵이나 파이썬을 공부하는 게더 이득이다라는 조언을 들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는지 종종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궁금한 건 스크립트를 활용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스스로 구성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가려열고 레퍼런스가 별로 없다 보니 가로닫고. 그래서 파라메트릭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팁이나 조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조경학과 학생분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책을 한권 쓰고 있는데 나오지는 않은 제 책을 광고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좀 기본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된다.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에서 보시면 그 그라스호퍼 사용하지 않고 C샵이나 파이썬 하는 게더 이득이라는 조언을 이제 들었다고 하는데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냥 C샵으로 짜냐, 파이썬으로 짜냐, 그라스호퍼 그 비주얼 그 컴포넌트로 짜냐. 그거의 차이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공해 주는 혹은 제한되는 그 영역 안에서 이제 하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아마 조경을 하시니까 뭐 라이노라든지 스케치업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친구가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에 맞춰서 뭔가를 디자인을 할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친다면 그 툴에 제공해주는 선상 안에서는 내가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공 안 해주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냥 툴 쓰는 것보다 그라스워퍼. 그라스워퍼 하는 것보다 파이썬. 파이썬보다는 C샵이 조금 더 많은 오퍼튜니티가 있다. 더 많은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궁금한 건 스크립트를 활용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냐면은, 여러분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냐, 디자인 랭귀지가 있냐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건 스크립트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학생분이시니까 계속 디자인하다 보면은 사이트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나만의 전략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하다 보면 계속 디자인하다 보면은 아, 나는 좀 이렇게 하네. 나는 좀 이렇게 하는 타입이 있네. 여기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네. 그거를요, 그냥 아이콘 클릭해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typically 하시는 작업들이고, 그거를 그라스호퍼로 만들면 되는 거고, 파이썬으로 짜면 되는 거고, C#으로 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신택스가 다를 뿐이야. 명령으로 클릭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짜야 되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한 뭔가를 디자인을 한다. 근데 잘 모르겠다.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내 디자인 랭귀지를 내가 명시적으로 잘 몰라. 예, 거기서 오는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할 때 한번 보세요.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떻게 디자인 디벨롭을 했는지 그것들을 그냥 안목적으로 그냥 경험적으로 퉁퉁퉁 치는 게 아니라 되게 좀 명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글을 한번 써봐요, 글. 대충 이럴 때는 이렇게 하더라. 이게 조건이었다. 이게 저거였다. 왜냐면 우리 프로젝트 할때 항상 에스트랙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로 써보고 이 글을 점점 엄밀한 언어로 바꾸는 거야. 점점 엄밀한 언어. 인간의 언어는 굉장히 엄밀하지 않죠. 그리고 해석도 되게 다양하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걸 엄밀한 언어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엄밀한 언어의 끝판왕이 뭐냐? 수학이에요, 수학. 약간 수학과 동급으로 오는 게 이제 코딩이고 법 알죠? 법. 법도 굉장히 엄밀한 언어예요. 인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보다는 엄밀해요. 하지만 수학보다는 덜 엄밀하죠. 왜냐면 해석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디자인 프로세스가 원래 있냐? 그럼 그거를 엄밀한 언어로 바꾸는 게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디자인 랭귀지가 없는 거야. 자기 디자인 방법론을 아직 명시적으로 고민을 안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해봐라.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냐면 지금 레퍼런스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레퍼런스 되게 많아요. 지금 서치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되게 많거든요. 그걸 따라해보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우리가 그 똑같은 디자인 건물을 만든다고 쳤을 경우에도, 랜드스케이핑을 한다고 쳤을 경우에도 마야로 할 때랑 맥스로 할 때랑 스케치업을 할 때랑 툴이 달라지면 방법은 약간씩 바뀌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툴이 제공하는 게 다르거든. 이해되시나요? 근데 코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API라는 걸 써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그 이제 각각의 같은 파이썬이라고 하더라도 파이썬 신택스 문법이 같고,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뭐, 마치 뭐 어떻게 볼수 있냐면, 내가 영어를 할수 있잖아요. 이 영어를 가지고 뭐 과학, 예를 들면 뭐 천문학을 공부할 거다, 심리학을 공부할 거다, 아니면 무슨 뭐 의학을 공부할 거다, 다르잖아, 이런 것처럼. 그래서 프로그래밍, 그 지금 레퍼런스 얘기니까, 레퍼런스 예를 들면은 뭐 루비 스크립트, 그 스케치업에 뭐 라이노의 파이썬, 시샵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예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제들에서는 거기에 드리븐 되기 때문에, 아, 여기 API를 이렇게 썼구나, 저렇게 썼구나,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디자인 랭귀지랑 머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기존 레퍼런스를 충분히 이해해서, 그러면 이 레퍼런스가 이렇게 되니까 내 디자인 방법론은 이렇게 발전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이게 병행돼야 돼,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일단 거기 시간을 쏟으세요. 시간을 쏟으면 다음 스텝, 다음 스텝이 보일 거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다. 그래서 동시에 파라메트릭 디자인, 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팁이나 조언을 달라고 이제 하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언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세요. 내가 원래 하는 디자인을 하세요.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가 A부터 Z까지 있다고 친다면, 그 중간중간에 아주 조그만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을 마치 케이크 칼로 자르듯이 퉁퉁 잘라서 가져와. 그다음에 이거를 컴퓨테이션한 방법으로 바꿔보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뭐 랜드스케이핑의 패턴을, 예를 들면 이런 이런 환경일 경우에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뭐 저런 저런 환경일 경우에는 저런 패턴으로 가고, 완전히 뭐 이렇게, 저는 랜드스케이핑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치자고요. 하나는 뭐 이렇게, 하나는 완전히 그냥 내추럴 그라운드로 보고, 하나는 이제 뭐 잔디 블럭처럼, 그 나머지 하나는 완전 그냥 일반 보도 블럭. 이세 가지 이제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환경에 따라서 여기는 완전히 그냥 내추럴 그라운드로 바꾼다던가, 아, 여기는 이제 반반으로 한다던가, 여기는 완전히 그냥 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나 이렇게 딱 완전히 패빙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전략이 있다고 친다면, 그건 분만 딱 뜯어가지고서 그냥 내가 원래 디자인했던 프로세스를 명시적인 걸로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그라스호퍼로 그냥 만들어보고, 그냥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거, 그 API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 디자인 프로세스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랭귀지가 없는 거야. 아니면은 기존의 랭귀, 원래 쓰던 것들, API를 쓰는 방법론을 이해해서 거기다가 붙여도 되고. 그래서 사실 같은 거다, 질문 자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이제 책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분들에게,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면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글을 여기저기 이제 나눠서 적고 있는데, 어느 난이도에 맞출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지금 바글바글한 상태에서 제가 몇 가지 스텝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단 코딩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모든 코딩은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이 존재를 해요. 문법이. 그러면 문법은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 무조건. 예, 그러면은 1단계는 뭐였어요? 문법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파이썬이냐, C#이냐, 그냥 문법만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든 상관이 없어요. 널리고 널렸어. 그냥 CS 관점으로 볼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으로 볼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코딩 혹은 뭐 파라메트릭, 뭐 컴퓨테이션, 이런 튜토리얼이 넘치고 넘쳤어요. 구글링을 해보면. 거기서 그냥 문법을 공부하는 게 일단 가장 스타트예요. 문법.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뭐 데이터도 알겠죠. 데이터 스트럭처도 알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친다면, 두 번째 스텝으로는 뭐냐면은 전공을 선택을 해야 돼요. 전공. 가령 이런 거야. 라이노를 할 거냐, 스케치업을 할 거냐. 전공이거든요. 왜 이걸 전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API라는 게 존재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다른 체계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API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그냥 그 API만 잘 써도 그냥 충분해. 예. 그걸 개발하고, 뭐, 로우 레벨로, 뭐, 아키텍처를 짜고, 뭐, 메모리를 저거하고, 뭐, 그 다음에 타임 컴플렉시티를 줄이고,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언어를 공부를 하고, 그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 기본적인 문법이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전공에 적용될 거냐. 어느 전공. 예.
그라스호퍼냐, 그라스호퍼도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보자고요. 그라스호퍼냐, 뭐 C#이냐, 파이썬이냐 같은 얘기니까. 그냥 그 얼만큼 커스터마이제이션 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렇게 그 전공을 공부를 하세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튜토리얼이나 PDF들이 널렸거든요. 진짜 구글링 혹은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라이노 같은 경우는 맥닐 사이트에 가보면은 거기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따라하기를 한 걸음 한 걸음 해보는 거죠. 그럼 API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문법 이해됐어. API 랭귀지도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내 디자인 프로세스예요. 내 디자인 프로세스. 이거는 그거와 상관없는 거야. 다 보세요. 이걸 엄밀한 언어로 바꾸세요. 엄밀하게.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뻐서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왜 이쁜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걸 했는지. 어떻게 이거를 모듈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컴퓨테이션 띵킹이거든요. 제 비디오 만드는 잠깐 보시고. 컴퓨테이션 띵킹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복잡한 현상들을 나누는 거야. 쪼개고. 최소 단위로 나누는 거야.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눈다면 얘네들을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1도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복잡한 게 아니야. 하나의 어떤 그 특정 타스크를 하는 걸 알고리즘으로 보자고요. 그 관점에서 내가 디자인 프로세스를 되게 모호했는데 이걸 명시적으로 하니까 흐름이 나오고 이 흐름들 다 쪼개니까 하나의 타스크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만들면 돼. 요거를 그냥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운 문법과 그 랭귀지, 그러니까 API를 통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끝! 거기까지가 디자이너들이 컴퓨테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 궁극적이에요. 거기까지만 가도 여러분도 할수 있는 것 너무 많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하면 같이 생각이 있어요. 그 라이브라든지 아니면은 그 베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쓴 책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는 거지.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이 부분 설명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잘안 보이거든요. 제가 맨날 그것만 하고 그것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지 않을까 하고 넘어가는데 혹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찰나가 됐을 때 이분 같은 경우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러면은 같이 보면서 조금 서로 윈윈하고 서로 도움받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도 해드립니다. 파이팅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하세요. 일단 시작하세요. 하세요. 하고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하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계속 따라하고 반복하세요.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한번 걸으러 가면 몇만 번은 넘어진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은 계속 넘어지세요. 많이 넘어질수록 빨리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하세요. 네, 파이팅 하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